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이 가상화폐 시장 거래 뜨거웠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뭐 2030 세대들은 이제 인생 역전 내지는 이제는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이 가상화폐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정부에서 이 금감원장이 약간 규제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면서 마지막 사다리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다리인데 이것까지 사다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금감원장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한때 또 폭락했죠. 미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해야 된다.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채굴까지 금지시키겠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뜨거웠다 폭락을 했는데 야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주식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비트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이 표현은 2018년 8월부터 나와 있는데 작년 거의 올해부터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021년이에요. 그 전에는 또 좀 뜨거웠다가 3, 4년 전 2017년부터가 폭락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최근에 이 2021년, 그러니까 최근이죠.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최대로 큰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업비트라는 거래소랑 마찬가지인데 세계 최대입니다. 그 거래소 자체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정도였고 미국에서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네, 아크 인베스트라는 그 세계적인 펀드 회사에서 최근에, 아주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과 이 가상화폐 플러스 나머지를 알트코인이라고.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 한때 70%였는데 최근에 40%까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다. 2017년 폭락할 때는 비슷해졌다. 이런 지금 경고 문까지 나왔었는데 자, 제가 이제 이 가상화폐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포인트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1년 5월 8일 이 정점에 다르면서 지금 현재 5월 23일 이 폭락하는 게 절반 정도 40에서 70% 평균 50%가 폭락을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30, 40% 폭락을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정신과를 다니고 제발 살려주세요. 과연 이게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지만 완전히 폭락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으로 간다. 한편으로는 그때 2017년 폭락했을 때와는 다르다. 이 지금 코인베이스라는 이 세계 최대 거래소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고 아크인베스트라는 세계 최대로 요즘에 핫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합니다. 코인에서 올해 1세대 그런 분들은 중국도 전자화폐를 만들고 우리나라도 뭐 만들 것이고 세계 각국이 이제는 각국의 어떤 국가 차원에서 전자화폐를 만드는데 과연 그게 그러면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달러처럼 미국에서 만드는 전자화폐 또는 중국에서 만드는 전자화폐가 기축통화로 될 것이냐. 서로 어떤 패권 경쟁을 할 것이라는 거죠. 서로 인정을 안 해주고. 지금 한중일, 한국과 중국, 일본 이 마켓을 하나로 만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안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지금 전자화폐를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때린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가상화폐에 한 60, 70%를 채굴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전기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이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또 죽일 수는 없어요. 적당히 때리는 거죠. 미국도 때리는 거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는 수준이에요. 이걸 아예 없앨 수가 없어요. 하루에 우리나라도 50조 이상의 거래가 됩니다. 주식보다 훨씬 높아요. 주식 33조, 35조. 어차피 흐름은 가상화폐로 가는 흐름인데 이 자국의 전자화폐가 패권 다툼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를 하지 않냐.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가는데 각 기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 많은 선택을 하는 쪽의 가상화폐가 먼저 뜨고 이 알트코인 중에서도 죽는 알트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또 차차 요즘에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락을 하지만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분은 또 예측을 합니다. 올 연말 가면 비트코인이 지금 8천만 원까지 찍다가 지금 4천만 원대 왔는데 5억, 50만 불, 그러니까 5억 이상을 갈 것이다. 야, 이거 재밌어집니다.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4천만 원대라고 하면 5억이라 그러면 10배 이상이 갑자기 또 폭등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폭등을 한다는 얘기. 어떤 분은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는 또 죽을 것이다.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3, 4년 전과 다르게 대세 흐름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아니면 또 3, 4년 전과 함께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존버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손절매해야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면서 정말로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다. 주식시장이 지금 3200포인트를 얼마 전에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3100포인트죠 현재. 자, 이 10년치를 보면 이 주식시장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작년에 폭락을 했을 때가 1400포인트고 두 배 이상이 또 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서 주식시장으로 또 갈 것이냐. 어떤 분들은 올 연말까지 지금 3400포인트에서 3700포인트 갈 것이다. 뭐 언젠가는 뭐 4000포인트도 가고 5000포인트도 갈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뭐 그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은 또 규제가 있으니까 또 2030 세대들은 이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이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M1이라는 것은 예금 통화 또 수시 입출금까지 해서 M1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보세요. 2020년 3월에 998조, 1000조도 안 되는 게 2020년 4월에 1000조를 찍으면서 꾸준히 상승합니다. 올 1월, 2월, 3월에도 계속 상승하면서 1230조가 돼요. 쉬지 않고 상승한다. 그만큼 유동자금, 언제든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로 갈 수 있는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M2까지 보겠습니다. M2는 뭐냐? M1 플러스, 조금 전에 그 통화 플러스 2년 적금까지 해서 적금 언제든지 또 해약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적금 해지하고 내가 저 좋은 투자처가 있다 갈 수 있는 거죠. 2020년 3월 2900조이던 게 꾸준히 상승을 해서 3300조가 됩니다. 2021년 3월에 주식과 부동산과 가상화폐로 갈 수 있는 이 돈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식과 가상화폐가 불안정하면 다시 부동산으로 와서 이 규제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5억을 뚫고 대출도 안 되는 15억을 뚫고 16억까지 가는 서울 시내 아파트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이 대출도 안 되는 걸 그 15억 지지선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직까지는 확실하다. 매수자가 안달해서 쫓아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시중에 넘쳐나는 이 통화량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층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가상화폐 시장이 또 어떻게 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가상화폐 시장이 예전하고 다른 것은 확실하다. 자, 이 시기에 몇십 원, 몇백 원 하던 이 코인이 몇천 원도 하고 몇만 원도 하고 몇천만 원도 하고 이런 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지고 있었던 분의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비싼 아파트도 사고 비싼 오피스텔도 사고 비싼 건물도 삽니다. 개미들이 다 모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 개미 중에 투자를 아주 잘하신 소수, 주식을 잘하는 것처럼 소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부의 큰 자산가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다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투자라는 소수가 오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시장을 자산 시장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제가 부동산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식과 가상화폐도 꾸준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뭐 금융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투자를 하면서 그 흐름을 직접 제가 체험을 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상담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이 재테크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